봐. 박정학 주인 거? 강질 분리접시? 아, 아하, 이게 뭔가 궁금하시죠? 예. 자, 네. 열어볼게요. 오, 이거 뭐야? 자, 안에 방금 전에 보셨던 당질 분리접시가 있죠? 네, 이거. 자,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요. 전분물이 들어있습니다. 아, 전분물. 아~ 당지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아~ 전기밥솥이 시판되고 있어요. 그런데 비싸요. 네. 그래서 분리접시만 아~ 그냥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밥물을 조금만 더, 200ml 정도만 더 붓고 아~ 밥을 그냥 지으면 예? 자, 이 구멍 아래로 야, 이렇게 드러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아래 당지수 아래 구멍으로 전분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빼고 밥을 저 위에다 저것만 넣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지마. 여러분, 탕수화물에 20%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우와, 잠시만요. 밥을 하면서 전분이 빠진다는 그렇죠? 개념이 되게 네? 특이하다라 처음 들어봐요. 와, 신기하다. 밥맛이 똑같아요? 밥맛이 탄수화물 섞어서 하지 않아요? 아니요. 원래 그대로 똑같대. 밥입니다. 그 대신 탄수화물을 20%나 정말?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쌀이 보글보글 끓잖아요. 네. 끓기 시작하면 그 밥물이 요 분리접시 아래 구멍으로 통해 가지고 네.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 신기하네. 우리 그렇죠. 요 단 전분물은 버리시면 됩니다. 그거 마시면 큰일 나겠네요. 그거 마시면 큰일 나겠네요. 그거 마시면 큰일 나겠네요. 아, 드셔보세요, 이거. 아니, 아, 여보세요. 박진구 여사님. 여보세요. 엑기스 같은 거네요. 이걸 딱. 엑기스 같은 거. 자, 여기서 끝내자. 자,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김혜연 씨의 또 비법이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 확 줄인 당뇨밥 비법. 하나, 둘, 셋. 짠! 우와. 이게 뭘까요? 이거는 더 간단해요. 자, 이게 전자레인지용 밥솥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맨 밑에 물이 빠지게 되어있네요. 그렇죠. 여기 구멍이 있죠? 네네. 그대로 굴려서 13분 동안 네. 그 렌즈에다 돌리기만 하면 짜잔! 어, 뜨거워. 자, 좋습니다. 어느 밥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그대로 밥이 됐습니다. 네, 밥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예? 마시고 그 전분물이 어디로 빠졌냐? 짜잔. 밑에 있어. 여기 밑에. 아, 여기. 아, 어디? 이렇게 보면 여기 전분물이 이렇게 아래 사이로 해서 물이 빠지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좀 더 수치를 낮추면서 이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저 느낌 뭐냐면 고실고실한 네. 밥 있죠? 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자, 이 탄수화물을 이렇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셔. 맛있어요? 고슬고슬한 밥 너무 좋아하잖아. 저도. 너무 맛있어요.